추워 추워. 오대산은, 여기 오대산은 벌써 겨울, 초겨울 느낌입니다. 나무에 가랑잎, 나뭇잎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는 일단 겨울이 좀 빨리 찾아옵니다. 지금 상원사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원사. 좀 여기 보면 화장실을요, 예전하고 진짜 많이 다르게 깨끗하게 지어놨습니다. 화장실을. 저희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완전히 옛날 한옥식으로 지어놨습니다. 화장실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오대산 상원사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이 정도면 뭐 멋있죠? 그렇고 상원사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그냥 일반인은 자동차로 여기 이제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놨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자동차로 막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자 자동차는 저기 주차장에다 파킹하고 주차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저기 보면은 뭐 표지판도 있고요. 저기가 옛날에는 간판이 저기가 소풍가였었는데 간판을 또 바꿨나? 아 간판을 바꿔버렸네. 관대거리, 관대거리로 바꿨네. 그 관대거리라는 이름이요. 그 뭐 학교 다닐 때 교과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아마. 그 뭐야, 그 임금이 피병에 걸려갖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요 턱도 있잖아요. 피부병에 걸려갖고 이제 예, 여기 조선초 세조가 피부병으로 뭐 와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여기 와서 목욕을 했답니다. 저 앞에 여기 저 앞에 물이 있거든요. 목욕을 했는데 목욕을 하려고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목욕하는데 봉자가 나타나갖고 등을 밀어주더라고요. 등.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이제 대충 목욕하고 임금이니까 뭐 목욕하고 그리고 피부병이 나왔답니다. 뭐 진짜인지 뭐 진짜겠죠. 뭐 근데 역사라는 게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저도 그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철학, 역사 뭐 이런 거 좋아해갖고 그쪽으로 관심이 좀 있는데요. 역사가 다 진실, 오리지널 진실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예, 그게 승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승자의 기록하고, 그 패자. 뭐 사람이 큰 뜻을 품어갖고, 한번 뭐 뭘 해보려고 뭐 대권에 도전하던가, 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패자가 남겨놓은 기록하고, 승자가 남겨놓은 기록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예. 그게, 그러니까, 그 옛날이고 뭐, 언제고 간에, 그 임금이 살아있을 때, 뭘 조금이면 사람이 뭐 인간이라는 게 뭐 실수할 때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냥 100% 그대로, 써서 기록으로 남겼다. 그럼 그게 약간 좀, 좀 기스가 아니지. 좀 뭐가 이렇게 흠집이 나지 않겠어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잘 써야 되거든, 기록도. 그랬을 때 쓴 기록하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쓴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상원사, 어슴차. 성우사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저기가 그 전에는 이제 조울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리고 길도 지금 엄청 많이 좁아졌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길이기 아 예전에 여기 꽈당당 했거든요. 아 진짜 나무 전나무 여기 오대사는 전나무 유명합니다. 이게 지금 이 나무가 엄청 굵어요. 여기. 근데 지금은 그 계단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 만들어 놨고요. 아, 저기, 부두탑인데를 가볼까?
기왕 왔으니까 한번 가보는 게 에라 모르겠다. 여석이 형 줌으로 땡겨서 제가 단풍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는 나무 잎이 다 떨어졌는데 저 부도탑 있는 밑에 저기 두 그루 세 그루는 단풍이 빨갛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 정도 보고. 야, 돌멩이 깎는 기술도 좋아요. 이게 뭔 돌멩이를 어떻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았을까? 여기 이제 요것도 만들어놨지 꽤 되긴 됐어요. 계단은 그 전에 인강선님 계실 때 만들었지 아마. 단풍이 다른 데 나무잎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빨갛게 메꾸루가 있습니다. 자, 여기 번뇌가 사라지는 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번뇌. 예, 인간의 번뇌가 왜서 생길까요? 거의 탐욕이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등등. 예. 그 계단에 나 이거 다른 나뭇잎도 다 떨어져 버렸는데 단풍만 이렇게 밝았네. 단풍나무가 기운이 좋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을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대충 식은 밥을 따뜻한 물에다가 말아서 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오니까 날이 새더라고요. 지금 오늘 상원사에 뭐 김장을 시작한다는데 어저께 전화하니까 원주스님이 뭐 오늘 한다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하여튼 일단 가봐야지. 와, 진짜 숨이 차요. 예,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천천히. 잘 지어놨어요. 이게 다 인강선님 계실 때 아마 해놨을 거예요. 그전엔 상원사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큰 건물이 없었어요. 없었고 아담하고 좋았어. 근데 지금 저리요. 진짜 좋아졌습니다. 저리. 예,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아휴 진짜. 야, 이건 뭐야. 뭘 여기서 딱, 불전함을 놔뒀나. 에이, 이런 거 말을 놔둬. 이런 거 참. 뭐 마당 앞에 등을 걸어놨어? 여기에 찻집도 있습니다. 상원사에 여기 찻집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뭐 대추차, 오미자차, 뭐 기타 등등등등 팝니다. 벌써 아침 공양 시간은 지났으니까 아침 공양은 다 했을 테고. 오늘 뭐 김장한다 그러더니 뭐 왜 이래 조용해. 진짜 후원에서 하나. 여기가 상원사입니다. 상원사인데 지금 오늘 날씨가 흐렸거든요. 흐려가지고 뭐 어차피 산에 나무는 다 떨어졌는데 나뭇잎은. 그리고 이제 뭐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유명한 상운사 이게 동종입니다. 동종인데 이제 이건 너무 오래돼 갖고 이렇게 이제 모셔놓고 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보면 짝퉁 이제 대신 만들어놓은 거 저걸로 칩니다. 요거 요게 진짜 오리지널 동종입니다. 요겁니다. 요게 역사가 무지무지 오래된 동종입니다. 상문사 동종.
유명합니다. 이게 아주. 그리고 여기 이거 닭본이라 해야 되나 뭐 그림이라 해야 되나 이거 많이 아시죠. 그리고 사무실 원조실 사무실 저기가 사무실입니다. 저기가 사무실이고요. 이건 뭐 오늘 눈이 올 것 같네. 오늘 날씨가 눈이 올 것 같아요. 왜 이래 날이.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 날씨가 흐려서 뭐 호살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김장 안 합니까? 김장 안 합니까? 네. 후원해서 합니까? 네. 저 보살님이 이 건물도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지은 겁니다. 새로 지었고 여기 뭐 여기는 처사들이 자는 데를 이렇게 새로 지어놨나? 저기 가면 서점이 있습니다. 서점도 있고 저도 여기를 오랜만에 와갖고 여기가 서점입니다. 서점이고 여기 수각이 있는데 이 상온사 물도 먹어보면 물맛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수각입니다. 수각. 아, 물 좀 먹자. 물을 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전화다. 부장님, 오늘 김장 한다면서요? 내일이요. 예? 내일이요. 아, 내일 해요? 어저께 전화하니까 오늘부터 한다고 그러네. 오늘도 하면서 좀 도와주실래요? 아, 내일 와서 도와줘야죠. 사람들하고 오늘 양념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어디 저 후원해세요? 어디세요? 후원해서요. 요거 좀 들어주실래요? 아니 어디 저 위에 여기? 여기서요? 네. 저기 안에서요. 아이고 요거 빼야 돼요. 씻어야 되니까. 아니 여기 저런 야채가 여기가 이제 그 식사하는 밥 먹는 후원 공양간입니다. 공양간 상원사 공양간입니다. 지금은 아침 공양 시간 식사 시간이 끝났거든요.